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에 제주마들의 겨울채비도 시작됐습니다. 추위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초원 방목제에서 축산진흥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영주식견 가운데 하나인 고수목마는 내년 봄에 재개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들이 유유자적 초원을 누빕니다. 영주십견 가운데 하나인 한라산 초원에서 제주마가 달리는 풍경, 고수목마를 직접 보는 듯합니다. 몰입꾼들의 말몰이에 맞춰 초원 내 임시 우리로 자리를 옮긴 제주마들이 좁은 통로를 지나 마필 운송 전용 차량에 하나둘 올라탑니다. 절기 입동을 맞아 제주마들의 겨울철 추위 대비와 폭설 피해 최소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겨울철 추위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제주마들이 이곳 축산진흥원 방목지로 옮겨졌습니다. 운송 차량에서 자연스레 내려오는 제주마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뜀박질을 하고 바닥에 몸을 뒹굴며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올해 방목한 제주마 69마리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5차례로 나눠 옮겨집니다. 방목 기간에 새로 태어난 29마리의 망아지는 먼저 옮겨졌고, 앞으로 제주도 종축개량 공급위원회와 제주마 등록위원회를 거쳐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명맥을 잇게 됩니다. 86년도에 천연기념물 347호 지정된 이래 150마리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질병 예방이라든가 사인 관리라든가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마들은 겨울을 보내고 날이 풀리는 내년 봄에 다시 제주마 방목지에 방목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